그 사마귀가 생긴 건 언제 생겼어요? 3년. 아, 그때부터 무좀은 언제 생겼어요? 18년. 그 사마귀 생겼을 때부터 암에 걸릴 수 있을 만큼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사마귀가 뉴스타트로 없어졌다. 그건 뭐 분명한 얘기야. 그렇죠. 야.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선택을 해야 된다. 마음속에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택해야 된다? 행동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후성 유전자 과학자들의 확실히 밝힌 것이다. 밝힌 놀라운 사실이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의 choice,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아, 뭐를 보면, 이야, 내가 암 환자로서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내가 눈치를 챘다. 아, 그래서 역시 유전자들은 내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내 암이 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납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질문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 암과 우리의 면역 T세포의 면역 세포의 균형을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T세포가 강해지면, 즉 다시 말해서 환자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 생기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본 여건을 강화하는 그런 선택, 즉 누구에게는 나쁜 선택이에요? 암에게는 나쁜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면역력 T세포 편을 들기로 선택을 하면 유전자 변화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리고 내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 유전자들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암세포가 T세포를 어떻게 사기칠 수도 있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선택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물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가지. 지금 현재로 발견된 것은 다섯 가지다. 그래서, 내가 암세포 쪽으로, 암이 좋아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자꾸 내가 선택하면, 결국,
암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 다섯 가지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버려.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안 돌아가. 그러나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받고 긍정적, 아, 나도 날 수 있구나. 이제 이것을 탁 이제 되면 뇌파가 알파파로 탁 바뀌고 하면 어떻게 돼? 그 꺼졌던 다섯 가지 물질이 또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자, 정말 그렇죠. 그래서 방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게 놀라운,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에너지, 정신님의 에너지, 정신과 잡신의 영적 에너지 가운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사님이 강의 때 하여튼 웃으라, 노래 부르라, 그랬는데,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선택이에요? 암세포를 위한 선택이야. 네. 그래서, 쑥을 극복하고, 내가 과감한 선택을 착 해보면, 쑥이란 것은, 어떻게 해주면? 쑥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 쑥 들어간다. 하고 나면 그렇게 쉬운 게 없는데, 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가 이 강력한 악령이 작용해서 하지 못하도록 창피하게 느끼게 만들고 쑥스럽게 느끼게 만든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아주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자, 이것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너무나 신기해서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처럼 그 잡지에 이 표지에 등장시켰습니다. 아, 이 물고기에 뭐가 변한다? 예. 네.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이 수컷들은, 이 물고기의 수컷들은 암컷을 20마리를 거느리고 댕겨요. 자,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는 한 사람도 버거운데, 그렇죠. 스무 마리를 거느리게 됐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딱 이 수컷을 딱 골라서 제거해버려요. 다른데, 어항에 갖다 놓으면 남아있는 암컷 수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수컷이 돼. 이거는 무슨 마술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남아 있는 암컷 스무 마리 중에 이 한 마리가 수컷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왜? 안 되면 어떻게 돼? 걔네들은 멸종이야.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놀랍다. 이거를 실험하고 또, 그래서 요즘 와서는 물고기의 성이 변하는 데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아무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고기 종들이 많아요. 이 당시에는 이거 하나 발견하고 그냥 대서특필을 했는데, 여러분, 성이 변하려면 성을 결정해주는, 남성, 여성을 결정해주는 성결정 유전자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 근데 얘들은, 성결정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모르지. 모르죠. 모르는데도 그 20마리 중에 한 마리만 딱 수컷으로 변해.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저 들풀을 봐라. 쟤들 유전자를 내가 다 뭐요? 생기를 보내서, 작동하게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내가 그런데 하물며 너희 사람들일까 보냐? 아, 이렇게 해서 예.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는데 나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전혀 뭐요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다 하나님은 T세포를 보냈고 유전자를 키우고 다 하시는 그런 것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결국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킨다는 게 확실하잖아. 근데 이렇게 확실한 것이 인정을 못,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인정 못 받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딱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금방. 이야, 이렇게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암세포 하나쯤 정상으로 돌리는 거 뭐예요? 문제가 없는 거구나. 결국은 나의 뭐구나?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 내 마음속 확인이 딱 되고, 우리 장 선생님 올라와서 얘기하는 모습 보세요. 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확고한 그런 실력, 믿음, 믿는 마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런 것만 봐도, 저는,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옛날에 이런 것만 찾아댕겼어요. 요즘은 얼마나 좋아. ChatGPT, 뭐, 있어가지고 검색만 하면 물고기의 성이 변하냐 하고 검색하면 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 옛날에는요, 제가 의과대학 도서관에 매주마다 댕기면서 이런 특별한 연구 논문 이게 발견했다 이런 거 이런 걸 찾아 댕겼어요. 자, 제가 이거를 탁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와! 했어요. 그, 와! 하는 순간, 제 유전자가 팍! 켜지겠어요? 안 켜지겠어요? 이거 보고 왜, 와! 그래요. 뭔데?
뭐, 와, 하면 이유,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무릎팍을 탁 쳤어. 그러면서 생기를 쫙 받았어. 뭐, 이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하나님을 보는 눈, 늘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키워야 돼. 이걸 탁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왜? 이거를 알면요, 놀랍습니다. 그냥, 거북이가, 엄마 거북이가 와서 여기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가고 나면, 떠나고 나면, 50일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거북이 새끼도 태어나서, 여러분,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바다, 왜 바다로 가죠? 바다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바다가 뭔지 몰라. 바다가 뭔지 모르는데 왜 바다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러나 얘들은 바다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바다가 뭔지 몰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지. 그렇죠? 그럼 얘들은 바다로 가야 돼. 그러나 거북이 얘들은 바다가 뭔지 몰라. 그런데 중구난방 지 가고 싶은 대로 안 가고 일제히 전부 다 뭐야 한 마리도 안 빼고 바다로 간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북이에 대해서 검색을 쫙 해봤죠. 해봤더니 얘들이 종착역은 어디예요? 어디를 향하여 가요? 지금은 바다로 향하여 가지만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엄마 있는 데로 가. 엄마는 1200km 더 멀리 오키나와에 있는데.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누군지 몰라. 엄마가, 얘들 엄마가 누군지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면 하나님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예. 네. 뭐라 그래요?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네? 결국 그 말 맞아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만 봤지 뭐는 못 봐요? 진실을 못 본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야지.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과학자들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실은 과학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과학적 현상은 사실이에요. 그 과학적 현상 뒤에 숨어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진실을 보는 거예요. 인생의 사실은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뭐예요?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죽어버리면 헛되는 거 사실이지. 그 이면에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진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뭔지도 몰라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맨 앞에 두 놈, 이제 다 왔어요, 바다에.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이렇게 걸어갔어요, 모래사장 위로. 그런데 자식들은 지금 바닷물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결국, 뭐요?
파도가 싹 밀려와서 철파덕 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 철파덕 했는데도 이렇게 걸으면 안 되잖아. 그럼 앞으로 가, 안 가? 안 가죠. 뒤로 다시 밀려오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 수영 레슨도 안 받았는데. 과학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거북이 수영을 해? 수영 배운 일도 없고, 이게 물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떻게 돼?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뇌 조절, 뇌파로 조절해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한테 수영하도록 해놓으면 뭐요? 앞으로 가, 안 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어느 놈이 물에 도착했고 어느 놈은 아직 도착 안 했는지 다 아신다 이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게 설명이 안 되구나라고 이제 이런 걸 느껴가면서 특히 유전자를 공부하면 그게 너무너무나 확실해져요. 그래서 이런 눈이 자꾸 키워지면 예. 아, 역시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암도 내가 정말 암편을 들면은 결국 암세포가 날뛰고, 그렇죠? T세포 편을 들면 결국은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사마귀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런 거를 딱 들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사마귀는 없어지는데 방광 안에 암은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그 하나님 중심적인 관찰력. 여기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 얘들 연구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죠. 근데 상어들 중에 이 새끼 거북이들을 잡아먹는 상어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이 거북이 새끼들은 무조건 수영해서 지금 앞으로 가요.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목적지도 모르고, 지금, 이 바다 속에 뭐 물고기들도 많고 이런데, 자기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결정돼 있게, 없게. 그러나 결정돼 있어요. 언제쯤에는 뭘 먹고, 딱 순서대로 결정돼 있어요.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아니지. 그래서 이제 쫙 가면, 요 새끼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 자기들이 잡아먹는 상어가 저기서 나타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쫙 움츠려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안 해. 그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왜 움츠리냐? 그랬더니, 거북이 새끼들, 아, 저거, 나 잡아먹는 상어가 나타났어. 움츠렸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안 하게?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가다가 갑자기 내가 움츠려졌어요. 여러분, 그 개 새끼들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거북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안 잡아먹게 하려고 자꾸 움츠리게 하면 그래서 나무토막처럼 동실동실 떠 있게 해. 그렇게 되면 상어가 뭐예요? 나무토막인 쪽 지나간다고. 그리고 상어가 지나가면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 어떤 거북이가 새끼가 결국 이제 잡혀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래 가지고 결국은 배가 고파. 배 아프면 제일 아무것도 자기들이 뭘 먹어야 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저 멀리 희끄무레한 그 해파리 떼가 나타나. 그런데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를 보니까 침이 꼴깍 넘어가. 그래서 그걸 잡아먹어요, 해파리.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먹는 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도착하는 데가 뭐예요? 오키나와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왜 오키나와에 가느냐 하면 내비 같은 게 있대요. 거북이네. 여러분, 내비가 붙었다고, 내비가 있다고 차가 목적지로 알고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비가 있어도 그 내비를 누가 사용을 해야 돼? 운전자가 사용을 해야 돼. 그렇죠? 네. 운전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돼? 내비를 켜가지고 도착지를 목적지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돼. 그런데 얘들은 오키나와가 목적지라는 걸 알아 몰라? 모르죠. 누군가가 얘들은 엄마가 오키나와 출신이다 알고 오키나와로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이동시킨다. 즉,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찾아가는 원리하고 똑같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T세포 자체가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그렇구나. 그럴 때, 와, 내 암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차분하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기린이 동물들이 죽은 그 뼈만 남은 뼈를 씹어 먹어요. 과학자들이 놀라운 현장을 발견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기린들은 이 바닥에 있는 거 뭐 풀 잘 안 먹어요. 또 이제 물 먹을 때나 이런 아주 불편한 뭐예요? 불편한 자세죠. 그렇죠? 기린은 높은 거 먹는 거 선수예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먹어야 될 뼈를 먹는 이 기린을 과학자들이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보니까, 여러분,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피 속에. 그러면 기린들은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하고 칼슘을 먹여야 되겠죠. 그렇죠.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린이 뼈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땡기게 해줘야 돼. 안 땡기면 안 먹죠. 그래서 제가 아, 이 식욕이 땡기도록
하는 물질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검색을 쫙 해봤어요. 해봤더니 자, 이 땡기게 하는 물질이 바로 NPY라는 물질이에요. 그 이제 N은 뭐냐면 뉴로, 신경적으로 뉴로. 그 다음에 P는 펩타이드. 뉴로펩타이드. 이게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예.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다 켜지면, 뉴로펩타이드 Y라는 게 생산이 돼가지고, 땡기게 돼 있어.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예요. 우리가 이런 거 몰랐다고 이런 자연계 나타난 현상을 보고 우리들이 드디어 와 이런 물질도 있네. 그러면 그것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뉴로펩타이드 Y가 NPY가 생산되니까 땡겨서 먹는다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은 이 기린이 뼈를 보면 뼈가 땡기도록 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기린이 그 뼈를 먹어야 될 만큼 인과 칼슘 성분이 더 몸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누구만 알아요? 기린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관찰하고 계셔.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계신다는 말을 아주 간단한 두 글자로 줄이면 무슨 글자가 돼?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특히 온 이 지구는 사랑으로 돌보심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이제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야. 칼슘 인성분이 부족해지면 기린의 뇌세포에서 NPY가 생산이 돼서 뼈를 먹게 된다. 그거는 과학적 사실에 불과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래서 그런 거 발견했다고 이제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런 현상을 자연현상을 인간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야, 나. 나야. 내가 있잖아. 안심해. 너희들 암 걸렸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있잖아. 봐, 있지. 물고기 봐, 내가 있지. 거북이 봐, 내가 있지. 기린 봐, 나 있잖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보면 너희들이 뭐처럼, 누구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면 돼. 왜 그렇게 폼을 잡으려 그래? 박사학위 없어도 된다니까. 공평해요, 안 해요? 공평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들을 돌보시고 있다. 사랑으로. 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성립이 돼버려야 돼버리는 거야.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사랑 얘기를 시작하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냥. 근데 사랑이야말로 모든 과학의 끝이에요. 저는 요즘 the end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디엔드라고 큰 글자로 나오는 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영화관 보면, 영화 두 시간 촤 하고 드디어 맨 끝에 디엔드 하고 끝나요. 여러분, 성경에 디엔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여드릴까요? 옛날에는 안 보이던 디엔드인데 이제는 그 디엔드가 크게 보여. 디엔드. 사도 바울이 디엔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는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라고? 그냥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이 the end가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는 뭐다? The end다. 무엇의 the end다? 자, 영화의 the end. 뭐, the end. The end. 무엇의 the end다? 모든 율법의 뭐예요? The end야. 예수님이 탁 나타나면 율법은 종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율법, 예수님이 율법의 종말이다. The end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모든 과학의 The end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야. 그리고 그 창조주가 창조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어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자, 모든 율법의 the end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마침이 된다, 끝이 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the end. 잘 안 나타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위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큼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율법이란 게 구태여 존재해야 될 뭐요?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거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그 the end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그렇죠? 뉴 스타트는
모든 현대 의학의 뭐예요? DNA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생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거북이까지도,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까. 저는 이런 거 수집가예요. 하나님을 보라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한다.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이제 뉴 스타트를 강의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하나님을 뭐요?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그거는 보기를 뭐요? 거부하는 거예요. 선택이야, 결국 그러니까. 나는 거부하기로 선택했다. 자, 여러분.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데. 생선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연어예요, 연어. 그래서, 연어를 양식을 잘 못했는데, 최근에는 연어 양식 방법을 성공을 해가지고, 연어들도 지금 다 양식 연어래. 그래서 이 양식하면 이거 참 나쁘거든요. 맨날 항생제 뿌려대야죠, 뭐. 그래서 제가 이 노르웨이산 연어를 제일 좋아했어. 근데 이제는 카나다산은 옛날부터 양식을 했고, 노르웨이산도 지금 막 양식이래. 이제, 자, 연어를 한번 봅시다. 이런 거를 제가 왜 수집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고 계셔. 기린을 뼈도 먹여주시고, 물고기 성도 변화시켜주시고, 참, 일일이 얼마나 바쁠까? 그렇죠. 쉬지 않고 관찰하시고. 관찰하신다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요. 관찰 대신에 뭐라고 쓰면 더 좋아요? 돌보신다. 더 간단하게 하면 사랑하신다. 사랑하고 돌보는 거는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연어의 종류가 지금, 이거보단 종류가 더 많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네 가지 연어. 핑크는 핑크 색깔. 코호는 이렇게 하늘 색깔. 진우크는 노란 색깔. 사카이는 빨간 색깔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경로입니다. 예. 연어들이 움직이는, 이주하는 경로. 그래서 연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다 어디서 태어나요? 이산 속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카나다, 여긴 탁만 산이에요. 여기 산맥들 자가인데. 얘들은 이제 강이 많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연어가 4년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댕기다가, 4년 후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태어난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가요. 그쵸. 지금 연어가 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고, 기껏 설명을 한다고 하는 설명은 뭔지 아세요? 네, 물 냄새를 맡고 한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4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그 시간과 뭐를 조절하고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가다가 이제 곰한테 잡혀 먹기도 하고 이러고 가는데 사실 뭐 하러 올라가요? 알라로 올라가요. 알 놓고 새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 낳고 나면 엄마와 아빠는 죽어. 그 시애틀 같은데 워싱턴 주에 가면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올라가서 산소에 가서 얘네들 보면 아, 장엄해요. 그래서 그 험한 강을 막 거슬러서 막 올라오느라고 막 바위에 몸이 긁히고 막 피가 나고 막 껍질이 벗겨지고 막 그거를 헤치고 막 올라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엄마가 알을 탁 나면 이제 이게 알이 가라앉아요. 바닥에 그 돌들이 많은 곳에 나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와가지고 뭐예요? 꽉 해서 정액을 뿌리고, 그리고 그 죽는 장면이요, 장엄해요. 정말 엄숙해요. 와. 그러니까 결국은 연어들도 일생을 4년 사는데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엄마 아빠는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연어들이 이제 새끼가 탁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태평양으로 돌아가. 태평양이 어딘데? 몰라. 강을 거슬러서 쫙 내려가요. 이제 여느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자기가 핑크인지 코혼지 진흙인지 예? 자기들이 무슨 종인지 알아 몰라. 자기가 무슨 종인지도 몰라. 그런데 진흙은 진흙쿠가 여행하는 경로가 따로 있어. 그렇죠? 보세요. 얘들 종마다 여행 경로가 다 다르잖아. 이 과학자들 다 조사했다고. 자, 그래서 출발점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다 똑같은데, 예. 쭉 가다 보면, 이 핑크들이 제일 먼저, 얘들은 코수가 짧아. 자꾸 여기만 계속 맴돌아요. 예. 이것들도 연어 자기들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 예. 그 다음에 코호들은 조금 더 멀리 가고, 그 다음에 진우크 이 노란색들은 노란색하고 빨강색들은 사카이들은 쫙 멀리 나가요. 어 여기 이제 알류산 열도죠. 잘 같이 가다가 쟤네들은 왜 저렇게 빨리 돌아갈까?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노란색 코호가 어떻게 3000포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빨간 사카이들이 야야야야야 그 어디로 가? 여러분, 이 노란색 코호들은 3000번으로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것도 아니야. 자꾸 걸로 가. 그래가지고, 각 종에 따라서 이주 경로가 다르다는 것. 그래가지고 4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죽고, 그거 참 의미하는 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 가서, 와, 정말, 그러고 제가 하늘을 쳐다봤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 그 인생 여정이 가지각색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산다.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셔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이제 너희들은 다 내 거가 됐어. 그러니 부디 남은 여생이 힘들지라도 고생스러울지라도 뭐예요? 이것을 공비듯하오. 너희는 결국 내가 앞으로 죽더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살려서 나의 진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꼭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여기서는 뭐 암이 꼭 나야 된다. 그런 조건도 없어. 다 그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상 나는 너희를 전 너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너희들 모두가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믿어라. 믿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안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 강제 못해요. 그렇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얘기들은 다 거짓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잘 되든 못 되든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책임졌어요. 그러니, 내가 이 꼬라지를 해서 천국 가겠느냐. 그런 걱정은 마시고, 하나님은 역시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책임을 나를 위해서도 책임을 지셨구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생기를 그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책임지신 대로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회복돼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